엄마로 엄마로 엄마의 엄마로부터 어릴 때부터 엄마 아버지가 이걸 해주셨으니까 해양적 해양적 적 해양 어 적 우리 그렇게 배웠거든 엄마들이 네. 뭐 의미도 모르고 네. 예 그냥 옛날에 해양적이라 하면 네. 이 명태 이런 걸 전 붙이는 거는 명태전이고 네. 이렇게 꼬재기 끼고 이런 거는 적이고 해양적 이건 해양전이 아니고 해양적 그렇게 해요. 그래서 왜 이 통영 해양적을 내가 하려 하면 통영에는 이 세 가지를 합해서 꼬쟁이 끼어서 하는 게 전이 적이 참 맛있어요. 특이해요. 왜냐면 파하고 이 대파지요. 네. 대파 적은 거하고 김치하고 김장김치하고 반드시 네. 김장김치가 들어가야 맛있어요. 그리고 소고기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내가 이제 이걸 다듬어 가지고 다 다듬어 놓은 거로 사도 되는데 이걸 하나 하면 대파는 뿌리하고 대파는 이 뿌리하고 이거 버리지 마세요. 흰 부분하고 대파 뿌리하고가 깨끗이 씻어서 생강을 생강 한 뿌리 씻어서 썰어가지고 같이 삶아서 먹으면 감기 몸살에도 좋고 소변도 잘 나오고 내가 한 몇십 년을 안 버리고 이걸 먹어서 감기라고 모르고 살았어요. 밖에 내놓고 바나나 정육점에 가면 해양적 한다고 주면 이 다 잘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위인지를 지금 아니 부위하고는 상관이 없고 아 해양적 한다 그러면 해양적 한다 하면 부위 상관없이 길이 옛날에 부위가 어디 있어 소고기도 귀한데 주는 대로 주는 대로 뭐 아무개나 소고기 이렇게 다 해가 썼지 주는 대로 그냥 그 다른 지방에서 해양적 한다고 그럼 모르잖아요. 어 모르지 거기 딱 맞네. 하니까 부드럽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데쳐서 한 얼마나 데쳐야 돼요? 뭐 숨 죽을 정도 하면 돼. 숨 죽을 정도만. 네. 통영 음식에 손이 많이 가요. 여러 번 또 거치는 것도 많고 이래야 고기하고 맞다 계속. 김장김치를 해야 됩니다. 아, 김장김치? 네 김장김치. 김치가 얼마나 고기하고 잘 어울려요. 김장김치 묵은 지로 한다. 네, 김장김치로 하는데 양념을 다 드러내야 돼. 아, 네. 이거는 버리고 김치가 크니까 네. 꼬쟁이 이거 한 세 통 3등분 해서 고기 길이하고 같이. 아니 우리는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엄마 아버지가 이걸 해주셨으니까 먹고 배운 건데 이러니까 그 위에 때부터 다 내려오던 음식인 것 같아. 주로 어떤 때 이걸 해주셨어요? 뭐 제사 때 산적 한지 명절 때. 아 명절 때. 명절 때 제사 때. 반드시 이걸 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었고 참기름 됐지? 응 쪽파 다진 쪽파 생고가 오히려 얘가 이거 뿌리가 있다 이리가 묻히는 거예요 가진 양념을 다 넣고
그래서 길이대로 그냥 그 똑같은 양념에 무치는 거니까 여기 대서는 이제 파 데친한 거 조금만 조금만 잡다 참기름 대서를 넣어 다 들어갔지? 똑같은 양념을 쓰는 거예요. 예예. 예. 근데 같이 안 무치고 그냥 따로따로 같이 무치면 있어요? 맛이 없어요. 같이 무치면 서로 맛이 엉켜가지고 이게 따로따로 해야 돼. 잡된 맛이 생기는 거예요. 김치는 이제 간장이 안 들어가지. 아, 안 들어가. 예. 참기름 좀. 만약에 오래 놔놓으면 양념이 있으니까 그거 하겠지. 넓으면 얘를 바느질 뜨듯이 평평하게 해야 돼. 금방처럼 잘못하면은 이게 사선으로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저는 김치하고 요거하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조금 양념이 짤 것 같다 하면 파를 중간에 넣는 게 나아요. 우리 한 가지 고장일게요. 거기 이제 도톰한 부분 있죠. 도톰할 때는 굳이 뜨듯이 안 하고 옆으로 해도 되고. 이제 그냥 편한 대로. 옛날에는 김치 길이대로 다 했거든. 아 김치 길이대로. 예, 김치가 김치 이제 길면은 구울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길게 나오잖아요. 얘를 말아 올려요. 구울 때. 그래서 붙이는 하고 거지. 끝다리가 먹으면 맛있어 또. 이 길게 해가지고 자르면. 그게 맛있어가 서로 먹으려고 하고 그래 할 때는 또 남자들 술안주 옛날에는 대나무가 많기 때문에 다 네. 깎아서 했는데 아, 요즘은 힘들잖아요. 아 옛날에 많이 꽂아가지고 예예 이따만씩 길게 이리 많이 꽂아 길이가 요거 두 배 정도 돼요. 그래 하면 제사 모실 때는 그 제기에다가 네. 척척이 쌓거든 두는 게 이건 잘라가지고 잘게 잘라가지고 김치전 네. 아 그냥 볶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제 양념이 있으니까 약간 네. 짰다 싶으면 그냥 이 자체로 나머지 가지고 김치전 전해먹고 그래요. 간은 안 할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소금을 뭐 넣어도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건 안 하는 게 좋은 게 김치도 짜잖아요. 그리고 양념도 했기 때문에 간 안 합니다 저희는. 조금 공간 있는 게 나아요. 밀가루부터 붙여놓고 이걸 털어내야 돼요. 안 털면은 퍽퍽해가지고 밀가루가 많이 묻어도 맛이 없고 안 묻는 때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옷이 벗겨지니까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